안녕하세요, 아레나 구독자 여러분. 민들레 유겸입니다. 싱가포르 갔다가 어제 왔거든요. 이제 AOMG 팔로우 더 무브먼트라는 월드 투어를 하고 있고, 그래서 첫 시작이 딱 싱가포르였는데, 아레나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. 또 이렇게 찍을 수 있다는 게, 제가 오늘 연예인 인생에서 제일 많은 도전을 했던 화보인데요. 오늘 너무 그 도전이 되게 재밌었던 이유가, 저도 만족스럽게 나왔거든요. 팬분들이 또 좋아할 것 같은 거는, 제가 노출을 별로 많이 하는 타입은 아닌데 노출이 또 나시를 입으니까 그거 좋아할 것 같아요. 네, 여러분, 제가 이 카드를 가지고 이제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썼고 해볼게요. 나는 모모가 크다. 아, 저는 가슴이 커요. 운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가슴이 좀 커, 잘 그 근육이 잘 붙는 것 같아요. 네. 그렇습니다. 나는 언제나 모모다. 근데 또 ENFJ가 또 혼자 있는데 웃진 않아요. 그러니까 ENFP도 그러겠지만 ENFP랑 J랑 또 달라, 느낌이. 의외로 차분한 것 같아요, 혼자 있을 때는. 나는 언제나 업다운이 심하지 않다. 나는 모모에 설레인다. 사실 그 최근에 샀던 물건 중에 글러브 산 게 제일 설렜거든요. 그게 구하기 되게 어려운 글러브긴 한데, 제가 딱 원하는 색깔에 딱 원하는 사이즈가 딱 하나 남은 거예요. 그래서 그거 살 때 진짜 설렜어요. 그거 기다리는 거. 아, 두 개를 뽑았어요. 이게 더 재밌을 것 같아. 나는 모모를 무서워한다. 제가, 아, 근데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그 거미를 보면 조금 소름 끼쳐요. 옛날에 프릭스라는 거대 거미가 나오는, 제가 한 초등학교 저학년 때 나왔던 영화 같은데, 그걸 보고 어렸을 때 그 가위를 눌린 적이 있어요. 거미한테 가위. 이게 딱 천장을 이렇게 어린 마음에 2층 침대에서 딱 눈을 떴는데 저 천장에 점 같은 게 보이는 것 같은 거예요. 근데 얘가 훅 내려왔는데 입다만한 거예요, 거미가. 그래서 그때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어났던 기억이. 나는 모모를 할 수 있다. 저 수영 은근 살 만큼 합니다. 아, 저 개헤엄 진짜 잘해요. 개헤엄이 더 힘든 거 알죠, 여러분? 아, 얼굴 이렇게 하고 이렇게. 근데 그게 더 힘들어요, 사실. 근데 이 자유형도 하고 배영 이거 잘해요. 그냥 이렇게 있는 거, 떠 있는 거. 나는 모모로 가득 차 있다. 그래도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. 진중한 즐거움이라고 해야 되나요? 왜냐면 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하고 있는데, 그거 자체가 저는 고민도 물론 하고, 뭐 노래 만들 때 막 역경이 있지만, 그래도 연습한다는 것 자체, 그리고 제가 늘 수 있다는 것 자체에서 즐거움을 엄청 잘 느껴요. 나는 놀이동산에서 모모를 잘 탄다. 저 진짜 그 스릴 넘치는 거 진짜 좋아해서, 이제 갓세븐 활동할 때 또 어떤 갓세븐의 하드캐리라는 리얼리티 했었는데, 캐나다 가서 저 스카이다이빙도 했었거든요. 그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. 팬분들이 자랑스러워할 때, 저는 내가 팬이라면 되게 막 어디 가서 자랑하고 싶고, 뭔가 그런 가수를 좋아할 것 같아요. 팬들도 나를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다, 항상.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실력 늘려고 노력하고, 이번엔 또 다른 모습이네, 또 늘었네, 뭔가 이런 거를 느껴야 팬분들도 좀 뭔가 덕질이 재밌지 않을까요? 올해 제 목표는 제가 이때까지 안 보여드렸던 음악 스타일 최대한 내는 거? 최대한 곡 작업 많이 하는 거? 그게 목표고, 매일매일 운동 꼭 빼먹지 않는 거, 그게 새로운 목표거든요. 우리 아가새는요, 정말 저는 누가 와도 못 바꿔요. 저한테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고, 그리고 너무 착해. 우리 아가새는 진짜 너무 착한 게, 얼굴을 자주 비치지는 못하고 있는데도
꾹 참고 진짜 너무 보고 싶을 텐데 나도 보고 싶지만 꾹 참고 기다려주고 그리고 되게 장난도 많이 치거든요. 되게 친구같이 지내고 그리고 우리 아가씨는 진짜 귀여워요. 저는 약간 밸런스 게임처럼 유겸이가 입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핫팬츠 그리고 크롭탑 그 둘 중에 아가씨는 뭘 더 좋아할까. 네, 아레나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아가씨 분들 저 진짜 오늘 새로운 도전을 많이 하고 네, 저 개인적으로 정말 만족스럽고 여러분들도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. 올해는 작년보다 조금 더 나은 생활이고 그리고 조금 더 웃음이 많았으면 좋겠고 당연히 힘든 일이 있겠지만 훌훌 털고 잘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케이, okay, let's go, let's go, let's go! 요즘에는 뭐 Let's go, let's go, let's go!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이지도 비슷한데 사실 이지는 이제 뱀뱀이 또 같이 있어줘야 그 맛이 살거든요. 보고 있니?